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 money, 네 번째 시간, chasing money can kill. 킬이 들어가고 뭐 제목이 좀 무서운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일단 원어민의 멋진 음성으로 듣고 얘기해 볼까요? Four. Chasing money can kill. I chose my jobs based on what I could get out of it, just like everybody else. I used to work in the stock market industry for years, where financial gain was generally accepted as the motivator. The fiercely competitive working environment was a norm, and everybody was evaluated by how quickly they were promoted and how big their bonus was. Everything happened all at once. I fell onto the floor of my office one day and passed out. Luckily, I was found by my secretary and taken to the hospital immediately. I didn't even know I had had so much stress from work. After intensive care, I got better soon. But the message was clear. I couldn't go on like that anymore. I had been working unbelievably hard to get to the top, but nobody was there around me when I was there. I have since learned something. Something that is quite opposite to what I was seeking. Much greater success can be achieved if I focus on what I can give. And I am gradually realizing that having and fostering true passions instead of chasing money leads to the most successful career. Your title, salary, or degree may be part of the criteria, but it is what you mean to the people around you that shows how successful your life is. 아, 무슨 내용인가요? 뭐, 아, 제목부터 일단 한번 살펴봐야지. Chasing money can kill. 어디서 많이 본 문장인데 이거. 그거네요. Smoking can kill. 담배 피다 죽어요. 그런 얘기. 그거에서 주어만 살짝 바뀌었죠? Smoking 대신 chasing money 해서 돈. 돈만 쳐다보다 죽습니다. 돈만. 돈 보고 살다 죽습니다. 돈만 쫓아다니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제목이네요. 아, 제목을 보니까 우리 저 원어민 음성으로 듣고 무슨 내용인가 알아봤지만 제목만 봐도 이게 돈 벌려고 아둥바둥 살다 뭔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죽을 고비까지 갔다가 뭔가 크게 깨닫고 그렇게 안 살아야겠다라는 내용인가 하고. 짐작을 할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뭐저 보여주는 그런 제목이네요. 글쓸때 제목 달기 할 때는 우리 그 토픽 센텐스라 그래 갖고 paragraph 문단 구성할 적에 문단의 첫 한두 문장은 그 문단이 무슨 내용인가를 알려주는 문장을 쓰게 돼 있거든요. 영어는 그건 그 영어 글쓰기는 너무 그 포맷이 잘돼 있어 갖고 그걸 안 지키면 일단 감점 사항이에요. 하여튼 문단의 첫 한두 문장은 토픽 센텐스를 쓰게 돼 있는데 토픽 센텐스라는 건그 문장에서 내가 뭔 얘기를 할 거야라는 거를 알려주는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같은 취지로 제목이라는 거는 다음에 나오는 글은 이런 얘기인 거야 하고 가르쳐 주는 그런 알수 있는 그런 제목을 달아주는 게 좋죠. Chasing money can kill. 돈만 쫓다 죽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잘했다는 얘기 아니라 그런 걸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그런 식으로 제목을 달아 본 겁니다. 그게 뭐 원칙이니까 뭐 고수가 돼 갖고 더 좋은 제목을 달수 있으면 좋죠. 그렇게 안 하고도 근데 우리는 그 배우는 입장이니까 원칙을 따르는 게 좋은 거고 뭐그 이상의 수준은 내가 그 이상의 수준에 도달했을 때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제목은 그렇게 달고 내용은 뭐 우리 흔히 아는 좋은 내용인데 진부하다면 진부하죠. 뻔한 얘기. 그렇죠? 돈이 그렇게 다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다 뭐 쓰러져 갖고 다 잃으면 뭐에다 쓸 거야. 그런 얘기. 내용인데 사실은 이런 얘기보다는 이게 진부한 게 아니라 문제는 그 우리 사회가 돈이 너무 그 필요 이상으로 중요한 게 되어버려서 제가 볼 때는 뭐 어느 사람들이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 어느 집단의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일부러 사회 분위기를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야 돈을 버니까 너무 그 돈이 최고야. 심지어는 그런 그 얘기를
야, 돈이 장땡이야. 뭐 돈이면 뭐 뭐래도 할수 있어. 뭐돈 세상이 그런 거지. 뭐뭐 뭐 있어?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자기 아이들한테, 초등학생 아이들한테도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부모들을 제가 제 눈으로 많이 봤으니까요. 뭐 TV에서도 뭐 그렇게 얘기하지. 이게 아무리 사실이라면 사실이라고 믿지도 않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걸, 물론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쪽으로 그 분위기를 몰고 가는 고 싶은 분들이 뭐 자꾸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 뭐 그런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데, 너무 그런 거를 스스럼 없이 서슴없이 대놓고 얘기하는 사회가 돼버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안타까운 마음에, 너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반발 심리에서 이런 얘기도 좀 해보자 하고, 진부하지만 넣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 보고 성공하려고 일만 하다가 실제로 쓰러져서,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얘기예요. 들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개인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저 자기한테 일어났던 일을 회고하면서 쓰는 그런 수기, 수필? 뭐 그런 형식의 글인데, 우리 먼저 봤던 세 개의 그 기사풍의 글은 아닌, 그래서 딱딱하지는 않죠. 자기 얘기를 쭉 써내려, 있었던 일을 써내려가니까. 뭐 문장 구조 어려울 필요 없고, 그렇죠? 어휘 어렵게 쓸 필요 없죠. 내가 있었던 일 쓰는데 뭐 잘난 척할 일 있나요? 평범히 그냥 흔히 쓰는 단어들만 써서, 글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원래 원문도 그런 글이었고, 제가 글을 고칠 때도 그런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그 자기한테 있었던 일 쓰는 글로 그 같은 수준에서 맞춰서 말을 바꿨죠. 문장과 어휘들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흔히 우리 학교 다니면서 영어 공부하면서 흔히 봤던 그런 뭐 단어들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배울 건 있어야겠죠. 그래서 한번 보면 첫 페이지에 요거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여기 The fiercely competitive working environment 한요 부분.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 여기 competitive만 해도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잖아요. 요거는 뜻이 저 크게 두 가지예요. 경쟁력이 있다란 뜻도 되고,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뜻도 돼요. 뭐 문맥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니까. 지금은 그 경쟁이 치열한 게, 경쟁 자체가 치열한 그런 근로 환경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쓴 건데, competitive만 써도 충분히 의미가 전달이 되지만, 앞에 fiercely 같은 부사를 넣어서 아주 fierce는 뭐라 해야 되지? 치열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격렬하고 치열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부사인데, 얘를 넣어갖고 그냥 경쟁이 치열한, 경쟁이 심한 게 아니라 뭐 극도로 심하고,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못 이기면 죽는 그런 분위기를 내려고 일부러 이렇게 제가 그 부사를 썼어요. 이런 그 보통은 이런 그 형용사 부사들을 적재적소에 써주는 게이 디스크립티브 내러티브라 그래갖고, 그 스토리텔링 같은 거할 적에, 그 소설 같은 데 많이 나오네요. 그런 거 얘기할 적에, 설명하고 그럴 적에 사람들한테 그 머릿속에서 그림이 떠오르게 하는, 그렇잖아요. 형용사라 부사 이런 게 하는 일이 그거니까. 수사어들이니까. 수식해 주는 애들. 요런 식으로 부사나 명사 앞에 형용사 써주고, 또는 뭐그 형용사 앞에 또 부사 좀 써주고 이러면 뭔가 글이 그 그래픽해지고 컬러풀해진가, 더 글이 리치해지는 효과가 나죠. 그것도 글 쓰는 기법이니까 여러분 형용사 부사 적절하게 활용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또 아무리 디스크립티브 내러티브라고 해도 원칙이 있는데, 형용사 같은 거는 명사 앞에 쓸때두개 이상 두개 이상이 아니지, 두개 초과해서 잘안 써요. 그림 막또막 단어가 앞에 명사 하나 얘기하는데 형용사가 만세 개, 막네개 이렇게 늘어나면 또 그것도 지저분해 보이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까 한두 개 정도 그렇게 수식하는 말들을 써주면 글이 아무래도 좀 예뻐지죠? 풍부해지고. 그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쭉 내려가서 두 번째 페이지 보면, 지금 거는 뭐 단어 차원에서의 말씀이고, 지금은 이제 문장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학교에서 배운 그 it that 강조구문,
It's what you mean to the people around you that shows how successful your life is 라는 이 부분. is과 that을 이용한 강조 구문 있잖아요. 학교에서 배웠던 거. 네가 그저 네 인생이 얼마나 성공적인가 하는 거는 네가 얼마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냐 하는 거는 네가 사람들한테 네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존재이냐 라는 거다 라는 거죠. 이게 뭐 what you mean to the people around you가 주어로 쓰면 너무 길어지니까 우리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강조 구문으로 쓰면 모양도 깔끔해지고 강조도 되고 뭐 다양한 문장 구조도 내가 한번 시험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고 해서 일부러 이 that 강조 구문을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글 쓸 때 이런 것도 배운 거 활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이번 시간엔 이 정도로 할까요? 다음 돈 이야기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